자, 히든 퀘스트 보스 이비테를 잡기 위해 이비테를 잡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몇분 뒤에 나온다 그랬는데 언제 나와줄지 모르겠네요. 아, 나왔다. 이건가 보다. 아, 뭐 이거야? 아, 나는 뭐 거대 여우 같은 거 나올 줄 알았지. 아, 이거 실망인걸. 어디서 스킬? 제 아이템을 분해했는데,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걸로 이제 조각대를 가공하면은 루나리움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난 이게 조각대인 줄 알았거든요?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클릭하더라고. 나도 이건 줄 알았는데 클릭이 안 돼서, 뭐지? 하고 보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 이게 조각대라고 합니다. 이 장신 구상인 여기에 있는 이게 조각대라고 해요. 아, 나도 좀 만져보자. 조각대 좀. 아, 이걸로 만드는 거야? 나무 10개랑 나무랑 루나리움 여는 거야? 아, 악세사리도 만들 수 있네. 특수 옵션 있고. 재료는 뭔데? 아, 루나리움, 가구, 기타. 여깄네. 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개 허탈해. 우리 석도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잠들어 있죠? 아, 왜 거미를 노려? 석도 친구들이 튼튼해서 데미지가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이 상점에 있는 경화제를 매겨주면은 파즈 상태가 돼서 이렇게 데미지가 마구마구 들어가더라고요. 이 세레보그성의 물약상인 엘레나한테서 여기서 이제 골렘 물약을 살 수가 있죠. 경화제라고 하네요. 10개만 사자. 아, 더럽게 비싸. 이번에 45레벨이 됐는데 히든 퀘스트가 생겼습니다. 태종품 상인 리디아와 대화하시오. 펫을 못 얻고 있군요. 개떡이님이 모험에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랍니다. 야생동물을 자신에게 길들일 수 있고, 물론 실패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퀘스트가 나오는데, 원래 이제 사냥꾼은 저레벨부터 가능하고, 사냥꾼 외에 다른 직업은 45레벨 때부터 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밌어 보이죠? 이거 데리고 다니면서 전투에 쓸 수도 있고, 버프도 준다고 합니다. 여기다 등록을 해서, 던지기 위해 가방을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길들일 수 있다고 나오죠. 매력 수치에 따라서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매력 스탯이죠. 이걸 많이 찍을수록 확률도 올라가고 능치도 올라가고 강한 것도 길들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도감을 보시면은 이 몬스터가 종류가 나오죠. 뭐 이런 애들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매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떠 있고요. 뭐 이제 맹독돼지, 이글돼지 이런 돼지 붙은 애들은 다안 되는 것 같고 잊혀진 왕국의 땅에 있는 애가 여기 이제 10으로도 가능한 애가 있네요. 한 이제 58. 뭐 앞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은 58보다 더 필요한 녀석도 있겠지만 매력을 58이면은 강한 거를 레벨 한 이제 110짜리 목도리 도마뱀 정도 돼도 테이밍을 할수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전설급 아이템 능력을 보니까 매력을 막 15씩 올려주고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뭐 아이템을 얻게 되면은 매력을 찍지 않아도 이런 거를 길들일 수가 있겠죠. 나는 뭐 매력은 관심이 안 가네요. 난 동물을 키우는 거는 아, 네, 우리 집 개만으로 충분합니다. 빨리 잡으러 갑시다. 토끼 어딨어? 길들여 줍시다. 아, 이렇게 길들일 수가 있네요. 토끼가 소환이 됐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동 속도가 3% 증가합니다. 얘는 이제 겁쟁이 몬스터라서 공격력이 0인 것 같죠. 제가 찾아보니까 저 같은 이제 전사 계열, 뭐 조각사나 전사 같은 거는 가젤, 사슴, 수사슴 같은 경우에 이제 물리 공격력을 올려준다고 하고요. 암사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법 공격력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얘가 아니네? 수가젤 뭐 이렇게 이제 암가젤 이렇게 있죠. 가젤이랑 사슴이랑 같은 거 올려주나? 어찌됐건
그렇게 하고, 바실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도발 스킬이 있어서 어그로를 대신 끌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곰이 방어력을 올려주고 때릴 때마다 이제 15% 확률로 스턴이라 그랬나? 곰이 내 골렘이랑 비슷한 능력이네요. 곰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마굴에서 토룡이가 공격하면은 이제 산소객 같은 걸 뿜어서 상대 방어력을 80%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요리 연구, 생강 몇 개? 생강 4개랑 천연소 3개를 넣으면은 매력이 5 올라가는 음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찾기 어려우니까 넣어서 만들도록 하죠. 오, 나왔죠? 생강차. 15분 동안 매력이 5단계 올라간다. 자, 그러면은 열심히 테이밍을 해봅시다. 빨리 갑시다. 청설모? 바로 됐네? 그럼 청설모 능력 볼까? 진업진. 청설모 능력도 이동속도 3% 증가네요. 토끼랑 똑같네요. 몇 마리까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세냐, 너? 됐다, 됐다, 됐다. 다른 놈 하니까 한 번에 되네? 독한 놈이 있나 봐. 고슴도치. 얘는 이제 전투가 가능한 패시네요. 자신의 공격력을 50% 증가시키고 타격이 30% 확률로 디버프를 발동해서 2초마다 대상에게 공격력의 80%의 추절 피해를 입힌다. 얘는 자신의 공격력에 따라 되는 능력이고 별로 안 좋아 보이죠? 다른 녀석 잡으러 갑시다. 됐다. 늑대. 늑대도 테이밍했습니다. 아, 늑대랑 고슴도치랑 능력이 똑같네. 뭐 스펙 차이 나는 거죠. 체력도 더 약간 낮고요. 공격력이 얘는 더 높고. 아, 다 비슷한 애들이 많은데? 그럼 이제 그만 보고 수사슴 잡으러 갈까? 됐다. 수가젤. 테이밍을 했습니다. 여기가 아니지. 내 가방 속에 없죠. 수가젤. 대상의 물리 공격력이 20 증가합니다. 얘는 전투 능력은 없고 이제 물리 공격력 증가 기능이 있네요. 내가 알기로 이제 이 물리 공격력 증가가 뭐 어떻게 이제 시너지를 받아서 퍼센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고정으로 20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난수가 있긴 한데 20으로 올라간다고 해요. 그럼 난 늑대가 더 마음에 드는데? 암가젤도 잡아갈 거온 김에? 가득 찼네. 그러면은 난 얘네로 하겠습니다. 그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늑대가 좀 마음에 드네요. 이거를 소환하려면은 여기 보기에는 인벤토리에 뭔가 필요할 것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소환 주문서랑 그리고 이제 펫 회복용 먹이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녀야겠죠? 그리고 출석 보상으로 용병 계약을 받았는데 30분 동안 옆에서 싸워준다고 해요. 한번 이것도 보죠. 보는 김에 한꺼번에 봅시다. 새로운 용병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석두가 설 자리가 없네. 4인 팟이잖아 혼자서. 오. 그럼 어디? 우리 늑대도 레벨업 하고요. 순조롭게 갑시다 진행하러.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용병 스펙을 안 봤네요. 용병이 여기 있네요. 60레벨에 소환 중 써있죠. 격풍참, 몸을 회전시키며 얻은 추진력으로 전방위 적에게 물리 단일 공격을 가한 후 자신의 어그로를 증가시킵니다. 도발 효과도 있네요. 공격력은 100, 아, 365에 403, 명중 280에 방어력 2000대. 굉장히 강력하네요. 저보다도 훨씬 세네요. 좋고요. 동행 중인 버딘 없고요. 늑대 열심히 키워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저는 개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늑대를 키우도록 하죠. 우리 로트 용병당 전사 이름도 지어주기 전에 헤어질라 그러네요. 3초, 2초. 다음에 또 만나자고. 말하는 동시에 사라지는 것 봐. 어찌됐건 30분간 열심히 일해줬고요. 우리 늑대도 많이 많이 키웠으니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죠. 파트라슈? 그런 건내 취향 아니고 늑돌이로 가자. 개떡이라는 이름을 얘한테 줬어야 됐어.
캐릭터가 선점해버렸어. 늑돌이도 잡았고 오늘 이것저것 했으니까 유튜브 편집하러 가겠습니다. 개떡이는 열심히 혼자 사냥하고 너는 오늘 쉴 수 없어. 자 그럼 이만 뿅!